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요, 이마트에 갔다가 구입한 풀무원에서 나온 부드러운 콩국물이라는 제품인데요. 맛있는 콩국물을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깨끗한 콩을 곱게 갈아서 모금이 부드럽고 고소해 약간 좀 묽은 느낌이나 얘기 같은데, 콩 음료 콩국수 겸용이고요. 두유액이 99.7%, 0.03%는 뭐 소금이래나, 자, 우천식품이라서 제조한 거고요. 나머지는 뭐 정제염 아마 저기 소금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, 자, 뭐 그냥 드시기에도 좋고 되어 있고, 콩국수도 영양성분이 있네요. 나트륨이 7%, 그건 따로 추가한 거인 것 같고, 지방도 살짝 있고, 단백질 뭐 좋고요. 뭐 칼슘, 비타민 없는 거 왜 써놨어? 하여튼 요게 독특하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용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, 자, 손에 물이 묻어서 잘 안 뜯어져요. 자, 요거 있어서 좀 먹기는 편하겠죠? 거기다가 저 병 같은 거 있으시게 되면 자꾸 뭐라 그럴까? 입대서 먹는 습관이 있는 같은 경우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, 이건 요렇게 해가지고, 자, 그냥 뭐 두유 따라 먹듯이 그냥 요렇게, 자, 뜯어서 드실 수 있겠죠? 자, 한번 살짝 마셔볼까요? 간이 살짝 돼 있어가지고 괜찮고요. 아주 아주 진한 정도도 아니고 적당한 정도여서 그냥 두유보다 좀 진한 느낌인데, 그냥 마시기도 괜찮고 맛있네요. 이거 좋다. 너무 진한 국물은 솔직히 그 그냥 먹긴 좀 그렇고, 저기 뭐야, 콩국수나 넣어서 먹는데, 자, 요거 칼국수 면발, 생칼국수 면발이 있는데요. 자, 요걸로 한번 콩국수 만들어서 먹어볼까요? 자, 팔팔 끓는 물에 생칼국수, 자, 해서, 자, 면 쫄깃하게 되라. 자, 완성해 왔는데요. 얼음하고 메추리알 좀 넣고요. 자, 콩국물, 자, 부어주시게 되면, 자,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. 유리연서 옆에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계십니다. 너 찍는다 연석이면서, 어? 그래서 우리 지금 팬티 갈아입고 있어. 시끄러. 그러니까 소금을 좀 넣어야겠죠? 아까 뭐 그냥 먹을만 하긴 하지만 살짝 넣어서. 자, 전라도식으로 설탕 넣고 하는 거는 좀 저는 힘들고요. 몇 번 해보긴 해봤는데. 자, 이렇게 먹으니까 또 진하네, 국물 꽤. 아까는 좀 위쪽만 나와서 그런지 되어 있고요. 자, 자, 진하게 해서 콩국 해서 이것도 흔들어, 이게 좀 단점은 좀 흔들기가 좀 섞기가 좀 애매해. 뭐 위로 뭐 뒤집었다 안 했다 하면 되긴 하지만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? 모르겠어요. 자, 함춘 덥지 않아? 안 더워요, 함춘은요. 자, 소면도 좋긴 한데 칼국수 면발도 확실히 괜찮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올여름의 마지막 콩국수가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뭐죠 뭐. 근데 간만에 또 먹으니까 좀 맛있다. 자, 우리면서도 먹는데 콩, 저 김치 달라 그래가지고요. 아, 김치 해가지고 겉절인데 콩 익어가지고 뭘 또 시켜서 먹어. 야, 차가운 콩국수인데, 어? 자, 하여튼 뭐 여름 나는데 뭐 삼계탕 뭐 저 잠깐만. 왜? 콩국수가 더 많아진 것 같아. 많아지긴 뭐가 많아져. 뭐 여름 나는데 뭐 고기들 뭐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, 예, 이렇게 콩수 같은 것도 단백질도 많고, 예, 그런 것도 좋으니까 뭐 직접 갈아서 드셔도 좋고요. 마트나 뭐 그런 데서 판매되는 거 해서 드셔도 좋지요. 자, 김치에서 맛있게 싸서 드시면 좋습니다. 넌 뭐 지금 콩국수 안 먹고 얼음만 먹고 앉아 있냐? 얼음 먹는 게 더 재밌어? 천천히 먹어, 천천히! 또 장난친다, 또 장난쳐, 또. 어?
자,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자, 하여튼 뭐 저 괜찮게 나온 뭐 부드러운 콩국물 풀무원 제품이니까 아, 뭐 요것뿐만이 아니죠. 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다른 데서도 판매되니까 기대시면 맛있게 드시면서 올여름의 마무리 멋지게 잘 하시고 멋진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